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하고자 했던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내 강의를 듣고 우리 김민혁 선생 혹시 보충하거나 또 우리 김민혁 선생하고 김재현 선생 보충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보충 좀 해주시죠. 그 부모님들이 잘 들어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자주 예를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내하고 부부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내분이 밖으로 이제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걸 좋아해.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남편한테 와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친구가 이런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힘들었어. 너무너무 힘들었고 모멸감을 느껴갖고 힘들었다고 한테 남편한테 할때 대부분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들어주기보다 이것을 해결해 달라라고 느끼면서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누가 그런 데 가라고 했나라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뭐왜 만나러 가 이렇게 해결책을 하던 얘기한다든지 그 상황에서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됐지라고 판단해 주든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이렇쿵 저렇쿵 하는 얘기들은 내가 힘들었으니까 이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잘했든 못했든 아 그랬나 많이 힘들었겠네 편 들어서 아그 사람 너무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됐지.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많이 기분이 상했지. 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서 얘기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 얘기를 잘 들어주고 편 들어주고 이게 잘했든 못했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얘기를 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배우자 보고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들어주고 편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이 감정이 풀린다고요. 우리가 망상이든 환청이든 감정이든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원리는 에너지예요, 이게. 뭔가 자고 일어나면 내 몸의 에너지가 생각에 많이 쏠리느냐, 감정에 쏠리느냐, 이런 차이지. 병이 있든 없든 사람은 에너지가 생각에 몰리든 감정에 상해서 감정에 쏟아지는데 이 에너지는 풀어줘야 돼요. 풀어준다는 말은 결국에는 입 밖으로 그것을 내 가슴 속에 있던 것을 계속 얘기하게끔 말하고 나면 이 에너지들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오히려 얘기 안 했는데도 그 부분 그때 그거 어떻게 됐니? 아니면 그때 망상이라고 하든, 아까 예를 들었었던 무슨 힘든 일이 있었 상황이든, 그거 어떻게 해결됐어? 아니면 전에 네 생각 중에 등장했던 그 사람 있잖아. 그거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어? 오히려 내가 궁금해서 물어봐주면, 내가 생각하고 주목하고 있던 것을 또 건드려주는 거잖아요. 그때 되면 또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엔 에너지는 방출을 하고 뽑아주고 하게 되면 해소가 된다라는 어떤 공통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주는 것과 또잘 긁어서 말을 잘할수 있게끔, 신나서 얘기해서 할수 있게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들이 이제, 고여있지 않고 그 다음 전개로 넘어가기도 하고,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한편의 드라마라면 매우 위험한 상황도 있을 것이고, 갈등 상황도 있을 것이고, 기승전결 하다 보면, 승전 되다가 나중에 결되면, 예를 들면 이 망상 안이 평화가 찾아오고 해결이 되고, 이제 이 드라마가 끝이 나고 하는 식으로 이게 고여있지 않고 흘러간다라고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주라는 부분들을 이제 다들 강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아,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상당히 이해가 쉽네요. 하여튼, 그렇게 들어주면 되고. 우리 김재은 부원장, 혹시 보충하고 싶은 이야기, 지금 내 강의에 대해서. 가족 환경의 변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하셨던 분 중에서 한 분이 상담실에 다녀간 다음에 가족들이 이제 변화가 되었다.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자기가 하자는 대로 이분이 이제 의심이 많으셔가지고, 망상과 관련해서 CCTV도 설치하고 싶고, 방에 열쇠도 집에 열쇠도 이렇게 하나 만들고 싶고, 이런 가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번거로운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반대를 해오다가 상담실에 다녀간 다음에 하자는 대로 해줬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말을 천천히 하고 부드럽게 웃으면서 해주고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렇게 해줌으로 해가지고 이분의 이제 증상이
거의 일주일, 이주일 만에 상당히 변화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보면서 가족 환경의 변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가족들이 자기를 쥐어박느냐, 계속 나무라기만 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또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해주느냐,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 이제, 그러면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 우리 김민혁 선생님 오늘 총몇분 참석했어요? 여기에? 인원이 보자, 지금 하나. 13분입니다. 13분? 그래서 네. 우리까지 합치면은 16, 네네. 되네요. 자, 오늘 참석하신 분들, 뭐든지 질문해 주셔도 되고, 또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를 뭐든지 해 주셔도 됩니다. 강의 내용과 관련이 돼도 되고, 관련이 없어도 됩니다. 뭐든지 이줌 강의 신청할 때 궁금했던 게 있으면 궁금했던 거 그냥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그럼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 아들은 제가 볼때 망상까진 아니에요. 망상까진 아닌데 세상을 엄청나게 선악 이분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등등 이런 걸 많이 보는데 하여튼 세상에 자기가 이건 아니다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그쪽에 뭐 반대를 하고 이런 선악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게 많이 심하고, 또 대인관계 못하고,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 아까 이야기했던 게 아빠가 자기 방에 있다가 나갈 때에 아빠가 자기를 미워서 자기가 싫어서 나가는 거로 인식한다는 거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민혁 선생이나 김재은 선생 한마디 코멘트 좀 해주실 수 있어? 아니면 뭘 질문을 해주시든지, 뭐든지. 아, 이거 제가 보이세요? 보여. PPT 띄워놓은 거 보여. 망상 속에서 나는 늘 당하는 피해자의 구도에 놓인다. 네네. 이게 우리가 망상을 할 때, 인데,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망상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망상까지 간다는 것은 내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지도를 했지만 늘 실패하고 실패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마치 일반 사람들한테는 금지된 영역을 마치 여는 것처럼 망상이라는 어떤 환상 세계라는 것을 열어서 거기에서 도피를 하거나 피할 만큼 뭔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의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결국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실패해서, 내가라는 주어 자리에 내가 간다라고 하면 나는 가뜩이나 힘든데 이 모든 게나 때문이냐라고 하면 난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증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나한테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없앤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죄책감을 나 때문이야가 아니고 상대방한테, 그리고 상대방 중에서 내가 이것을 탓을 해도 안전한, 주로 가까운 이 엄마나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한테 던져 놓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글에서도 보면 이 정신증이라고 하는 건 너하고 나하고 경계가 애매해져야지 내가 상대방 탓을 할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엄마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스스로 느끼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 불편한 감정, 그다음에 힘든 것들을 나한테 쌓여 있으면 내가 처리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걸 투사라고 하는데 던져야 돼. 엄마한테 뱉어야 되는 거야. 엄마, 나 힘들지만 내가 소화가 지금 안 돼서 체했어. 이거 엄마한테 토해내서 내가 이것을 엄마가 대신 좀 처리해줘. 마치 아이가 똥을 싸면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주듯이 이렇게 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탓을 해야죠, 탓. 왜냐하면 그냥 이걸 엄마 때문이라고 하면 내가 미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리를 잡든지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해야지 내가 마음껏 내 거를 뱉어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증이 망상 속에서는 항상 나는 잘못이 없고 늘 피해만 입은 피해자 구도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이때 읽어보면 이런 거죠. 너하고 나하고 경계가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불안한 거지만 저 사람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라고 인식하고, 내가 무서운 건데 저 세상이 무서웠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게 되고, 내가 실패한 건데 엄마가 과거에 이것을 잘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서 내 책임이 없어. 내가 불안한데, 그래서 불안하고 내가 약하다고 느끼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신경이 쓰여.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감시한다라고 생각하지.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야. 반대 입장으로. 그리고 내가 뭔가 생각해서 되게 신경이 쓰이는데, 내가 저 사람을 신경이 쓰이는데, 반대로 저 사람이 내 생각을 읽고 있어서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싼게 맞다.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건데, 엄마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어서 내 책임이 아니야라고 이제 그 구도에 항상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버지가 잘못하거나 내가 부모가 잘못해서 또내 탓을 한다가 아니고, 이것은 이런 어떤 패턴이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책임이야, 내가 죄책감을 가져야겠어가 아니고, 우리 자녀가, 우리 아이가 또 뭔가 쌓여서 너무너무 힘든 게 안에 꽉차 있구나. 그래서 나를 빌미 삼아서 이것을 나한테 좀 소화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퍼붓겠구나. 그러면 내 책임이 아니고, 이건 나는 또잘 들어주고 좀 견뎌가지고 이것을 내가 받아줘야지 라는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왜 계속 내 탓을 하는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어떤 패턴을 이해해야 그것을 충분히 이제 엄마도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저거 그냥 또 어느 순간에 힘든 게 쌓여서 나한테 한번 해달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받아줄게. 얼마든지 또 해봐. 나는 충분히 받아가지고 이걸 소화시켜갖고 네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들어줄게. 이런 어떤 마음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에 내가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여기 이제 예로서 써놓은 거예요. 내가 뭔가 생각이 있어 신경 쓰이는데, 저 사람이 내 생각을 읽어 신경 쓰이게 했다. 요 부분이 우리 요 들으시는 분 중에 따님 같은 경우에 그 엄마한테 심심하면 엄마가 내 생각을 읽어서 내가 기분이 나빠. 내 생각 읽지 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딱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내 생각을 읽어서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내 생각을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엄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엄청 신경이 쓰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내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이 안 쓰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렇지, 엄마가 안 편하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어리숙한 엄마면 편할 텐데, 예를 들어 똑똑한 엄마 같으면 내가 늘 신경이 쓰이죠. 그런 거,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고, 제 친구, 이제 방금 발언한 경우에는 그 아빠가 내가 미워서 저 방에 가는 거지, 내가 싫어서 저 방에 가는 거지라고 하는 것은 그말 속에 아빠가 나를 미워할까봐 나는 걱정이 돼, 아빠가 나를 싫어할까봐 나는 걱정이 돼, 이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그렇게 안심시켜 주면 되죠. 아빠는 너를 엄청 이뻐해. 아빠는 너를 싫어하지 않아. 너를 엄청 이뻐해라고, 오히려 본인이 그 불안해하는 부분, 혹시나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불안해하고 겁을 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계속 안심시켜주는 말을 해줘야지 되겠죠. 하여튼, 요거 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네요. 네. 요 화면 이제 내려주시고, 우리 김재은 선생, 혹시라도, 우리 내 친구, 이야기 듣고, 아빠는 내가 미워서 저 방에 가는 거지, 내가 싫어서 저 방에 가는 거지, 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저는 망상을 이렇게 들을 때, 그리고 망상으로 인해서 부모님께서 이제 거슬려서 이제 들으시고 저게 또 무슨 소린가 하실 때 아주
간명하게 생각을 해요. 그냥 그 망상 속에는 이 사람의 좌절된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하는 소리가 뭐가 좌절된 소리일까? 그런 거죠. 오케이. 그 말을 하니까 내가 덧붙이고 싶은 말은 부모님들이 왜 이런 상황에 잘 대처를 못하게 되느냐 하면 나를 타겟으로 딱 물고 들어가니까 내가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공격을 받는다 싶고 하니까 내가 당황스럽다가 보니까 지 입장이 되어서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일종의 변명과 같은 나는 그렇지 않아.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나를 두둔하는 쪽으로 발언을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나를 두둔하는 쪽으로 발언하는 거는 애 입장에서 보자면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애 입장에서 나를 공격하는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불안한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나는 아빠가 나를 미워할까 봐 겁이 나. 나는 아빠가 나를 싫어할까 봐 겁이 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아니야 라는 말로 아니야 그래서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걸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읽어줘서 아니야 아빠는 너를 엄청 좋아해 너를 이뻐해 이렇게 본인이 불안해하는 그 부분을 오히려 훨씬 더 내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주고 그 부분에 반응을 해줘야지 되는 거죠. 항상 보면은 이 부모님 마음에 그냥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애가 어떤 말을 할 때에 한 템포 쉬어서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내가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고 말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부모도 한편으로는 돈도 벌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애가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니까 가사도 다 내가 전담해야 되고 그런 데다가 또 애가 내 옆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애도 계속 돌봐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지치는 거지. 내가 지치고 힘들고 하다가 보면은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는 거지.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다가 보면은 애가 어떤 말을 할때 애의 입장이 되어줄 수가 없다는 거지.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내가,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을수록, 결국은 자연스럽게 내가 애 입장에 더 적절하게 반응을 해줄 수가 있는데,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면, 이제 아까 같은 상황에서 나를 변명하기에 급급해지고 때로는 애한테 나무라는 듯한 말을 하게 되고 그럴 것 같거든. 나야,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은 사실은 직접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또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1시간 상담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해주기가 수월한데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붙어서 살아야 되니까 결국은 잘해주다가도 말고 또한 번씩 나도 모르게 갔다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어떤 달리 엉뚱하게 발언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맨날 말로만 그런 생활을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만 이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니까 나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기본 원리, 기본 원칙을 이야기하자면 그렇다 하는 거지. 네. 나도 조금만 보충 발언을 할게요, 저도. 그 자기 조종 망상이 있는데, 그 망상과 현실 사이에는 쉼과 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대단히 좋은 발견, 내지는 대단히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좀 망상을 하다가도 좀 충분히 쉬거나 한숨 자고 나면 다시 현실로 빠져나오더라. 지금 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거든요. 망상과 현실 사이에는 사이점에 쉼과 잠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마음이 편안해지면 현실로 나온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본인이 어떤 감정에 휩싸이거나 본인이 뭔가 불편해지거나 하게 되면 망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현실로 나오는 것이고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한 가지 방법이 충분한 휴식 또는 충분한 수면,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고 나면 내가 현실로 나와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 아버님 하셨던 말씀에 아무튼 그 SNS상에서 또는 유튜브상에서 그냥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자기하고 딱 결부시켜서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인다. 뭐 이런 게 이제 관계사고 우리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로 이걸 관계사고라 하는 거죠. 나하고 관련 없는 일을 나하고 이 관계된 일로 받아들인다. 다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한마디 했는 거를 나를 두고 했는 말로 받아들인다.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이런 관계사고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항상 이 점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무렇지도 않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두고 빗대어서 하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평가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이 망상도 그렇고 망상까지 아니더라도 이런 관계사고를 다룬다 하는 것도 그런데 항상 그 표면적인 그 이야기보다 그 민마음이 뭘까를 항상 헤아리려고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 민마음이 아 본인이 남이 어떻게 자기를 생각할지가 되게 의식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방금 우리 김민혁 선생이 이야기했듯이 그것을 가지고 옳고 그르고를 따진다거나 그 생각을 네 생각은 아니야 그건 그 사람이 너를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냥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일 뿐이야 이렇게 납득을 시켜주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불필요한 노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시 본인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이 옳다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지적한다, 나를 나무란다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교정시켜주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나를 비판한다, 비난한다, 나무란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더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망상이라든지 또는 관계사고라든지 이런 거를 다루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쳐줘야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엉뚱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 마음만 편안해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불편한 마음을 편안해지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까 우리 김민혁 선생님 풀어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기 이야기를 더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돼요. 설사 틀린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을 틀렸다라고 말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충분히 자기 말을 다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느냐 이를 관계사고를 보인다. 저 사람이 나를 두고서 지금 나한테 뭐를 지적하는 말을 했다. 저 말은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할 때 아니야 그거 너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단지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적하는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물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래? 왜 그렇게 느끼게 됐지? 하면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끔 이렇게 끄집어내주다 보면은 그 민마음이 쭉 나온다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자기 민마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감정이나 욕구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의 욕구를 표현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당사자들이 보면 다들 감정이나 욕구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나 욕구 이야기가 안 나와요. 다들 어떤 표면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계속 말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을 들어주다가 보면은 결국은 자기 감정, 기분이 나빴어. 저 사람 그 말할 때 나 기분이 나빴어.
이런 표현이 나온다든지, 하여튼 자기 감정이나 욕구가 나오거든요. 그게 나올 때까지 사실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끈기 있게 잘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드라마. 왜 드라마에 비유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제분이 드라마를 열심히 지금 몇 시간째 보고 와서, 아, 나 테레비에 봤더니 테레비에 지금 뭐 이런 장면인데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 그걸 우리가 가타 부타가 없잖아요. 그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테레비에 그냥, 아, 그랬나, 그래, 테레비에 그거 어떻게 됐는데 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그냥 테레비 봤던 이야기를 10분, 20분, 1시간씩 이야기를 할수 있게끔 허용해준다는 거예요. 신나서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자기가 그 망상 이야기를 신이 나서 말할 수 있게끔, 또는 관계 사고 이야기를 신이 나서 말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마음을 먹으면 저건 드라마 이야기다 생각을 하면 더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요. 과잉 일반화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이제 사실은 어떤 한마디 또는 한 구절일 뿐인데, 그걸 가지고 너무 절대적으로 받아들인다. 너무 모든 거에 다 적용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반드시 그 밑바닥에 어떤 마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라고 할 때, 본인 스스로 신은 죽었다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구절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들여서, 봐라, 니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신은 죽은 거야. 뭔진 모르지만 자기 마음속에 신에 대해서 실망했던 뭐가 있거나 다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 그르다가 없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꿈에 비유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꿈을 꿨다라고, 내가 아빠 나 이런 꿈을 꿨어, 엄마 나 이런 꿈을 꿨어 할때그 꿈이 그게 말이 되느냐, 그 꿈이 그게 옳은 꿈이다, 그런 꿈이다, 그렇게 꿈을 꾸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꿈꾼 이야기를 하면, 그래, 어떤 꿈을 꿨는데, 아, 그래서 공중을 날아다녔어,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옳고 그름이 없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망상을 이야기를 들어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옳고 그름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맨 앞에 서두에 우리 김민혁 선생님이 흔히 우리가 남편이 아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내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와서 어떤 친구 만났는데 이랬고 저랬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남편이 들어서 해결책을 이야기하려고, 왜 그런 쓸데없는 데를 다니느냐, 왜 그런 이야기 듣고 가만히 있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찬물을 끼얹는다라고 서두에 말했잖아요. 아내가 그냥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그냥 그랬다라고, 자기한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은, 아, 그랬어,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 아, 그래서 당신 그때 무안했겠네, 그랬네, 그랬네, 이렇게 그냥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만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말해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을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해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도 없고 해결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주면 돼요. 그냥 들어주고, 그 중간중간에 지가 힘들었을 것 같으면, 아, 그랬다면 진짜 힘들었겠다, 아, 그렇다면 정말 속상했겠다, 그렇다면 네 마음이 많이 불안하겠다, 어떻겠다, 그래, 그럼 니는 뭘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앞에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관계사고 과잉 일반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을 부연 설명드렸습니다. 그럴 때그 밑마음을 읽어주시면 되죠. 그 밑마음이 뭐냐 하면, 아빠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나를 지적하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을 딱 읽으면, 아, 방금 아빠 말이 니를 좀 나무라는 듯이 니한테 들렸던 모양이네. 표면적인 말 자체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항상 민마음, 저렇게 말하는 민마음이 뭐냐, 그걸 자꾸 읽어주시면 되죠. 그 얘기를 하실 때 우리가 뭐 이건 당사자 특징들이고 한데, 의미를 받는 것보다는
표정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말투라든지 톤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버님이 웃으면서, 웃는 표정을 하면서 웃으면서 운동도 좀 하지라고 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하나? 라는 느낌이 안 받아요. 맞아. 매우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별 사랑스러운 톤을 하면서 운동 좀 하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뭐냐면,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정이나 소리라든지 톤, 억양이, 굉장히, 와와와와, 이 안에는 교육적인 차원인데, 그걸 모르겠고, 뭔가 느낌이 나를 나무라는 것 같아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님.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할 때, 뭔가를 교육하고 싶으면, 최대한 온화하고, 온전하고, 웃으면서, 편안하면서,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톤으로 얘기를 하면,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라고 받아들인다고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이렇게. 그래서 지금 김민혁 선생이 했는 말이 사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말이 서로 내용을 가지고, 말의 내용으로 정보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우리 당사자들은 내용보다도 억양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애기들 말을 배우기 이전에고 애기들처럼, 그러니까 외국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외국 사람하고 대화할 때 우리는 말은 못 알아들어도 그 사람의 표정이나 또는 에스쳐. 뭐 그런 얼굴 이런 데에서 억양이나 이런 데에서 아,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좋은 말을 하네.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뭔가 좀 화가 났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게 얼굴 표정이나 또는 나의 어떤 몸짓이나 말의 억양이나 톤이나 이런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팁을 하나 드리면요. 그것은 순간적으로 행동에 대해서 반응을 이렇게 해야지라고 머리를 거쳐서 나오면 이게 민망함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 타이밍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평소에 어떤 마인드를 한번 예를 하나 들을게요. 이제 걷기 돌이 지나서 2살 정도 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가요. 막 뛰어가려고 해요, 신기해서. 그러면 엄마가 분명히 조심해 넘어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가 탁 넘어지더니 아프니까 어떻게 하냐면 엄마 미워하면서 엄마를 때려요. 그렇잖아요.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만들게 만들었냐, 당신.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져 놓고서 엄마를 원망해요. 그때 어머니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머릿속에 한 기준으로 딱 박아두시고, 애가 2살짜리 애가 넘어졌다. 그때 엄마 탓을 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서 답을 해줄까를 그냥 한 사례를 마인드 컨트롤해서 머리에 박아주시면, 그래, 아팠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렇게 안 뒀어야 되는데. 왜내 생각을 읽어? 생각을 읽은 거는 읽으려고 한건 아니고 안 읽었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미안해. 엄마가 더 조심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것들을 미리 마인드 컨트롤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계속 딱 이제 시점을 딱 고정을 해놓고 반응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좀 바로바로 어떻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제 말씀이 이 시점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흔히 이제 어떤 엄마 아빠가 애들 입장에서, 우리 당사자 입장에서 버거우냐 하면, 너무 반듯한 엄마, 너무 반듯한 아빠, 너무 항상 내가 볼 때의 대단한 엄마, 내가 볼때 대단한 아빠가 애들 입장에서는 버거워요.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자꾸 자기도 모르게 엄마를 의식하고 아빠를 의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 우리 애가 지나치게 나를 많이 의식하는구나. 지나치게 나를 좀 버거워하는구나 싶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한순간 한순간 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전체적으로 애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운을 뺄까? 그러니까 애하고의 관계에서 너무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부모님의 항상 FM대로 탁 생활하고 탁탁탁 하는 이 모습이 애한테 버겁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이 부분은 어떻게 힘을 빼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애가 느끼기에 부모님이 덜 버거울수록 좋아요.
자, 이 시점, 이제, 첫강에서 이제 셀프로 제가 전체적인 어떤, 그러면 집에서 상담자 되기라는 어떤 스킬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오셨으니까, 교수님이 늘 하던 얘기이기도 하지만, 집에서 아이가 망상을 한다, 아니면 망상 때문에 힘들어서 막 힘들어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딱두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오. 두 시간 동안 나는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고, 어떻게 판단하지도 않고, 최대한 그 얘기를 재밌게, 즐겁게, 아니면 심각하게 잘 받아줄까라고 해서, 가타부타 안 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계속 촉진적인 질문을,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게 무슨 의미야? 라고 하면서 얘기를 계속 끌어내가지고 쭉두 시간에서 두 시간 반을 이어낸다고 생각을 그걸 하시면 집에서 쉽게 말해 셀프로 부모님이 아이를 심리치료를 해주는 방법이 되는데 이 심리치료가 끝난 시점이 언제냐면요. 우리가 망상도 아까 에너지라고 했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나의 100% 에너지 중에서 망상에 쓰는 에너지가 30%가 있어요. 그럼 30%를 다 쏟아내게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 이게 충분히 내가 들어줬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가 나냐. 엄마 그런데 배가 고파. 엄마, 그런데 어저께 했었던, 오늘 장 보러 같이 가자고 안 해서, 현실적인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현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충분히 망상에 대한 얘기를, 에너지를 소비를 해줬다라고 생각해서 그 시점에서, 그럼 밥을 먹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할수 있는 어떤 심리치료 스킬 중에 하나가 잘 들어주면서 현실적인 얘기가 나오는 타이밍은 이제 끝이 나는 타이밍이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쑥 떨어져서 이제 증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훅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 그게 뭔지를 조금만 더 설명해 주면 좋겠네. 그러니까 오케이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그 부분.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 하고 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힘든 얘기를 하다가 실컷 하고 나면 신체에서 반응을 해요. 아, 근데 그렇지. 배가 고프다든지. 그렇지. 아, 이제 힘이 없다. 이제 뭐, 차한잔 마시러 가자든지, 어느 정도 내가 방출을 다 하고 나면 다른 반응이 나온다고요. 그렇지, 그게 다른 말. 현실적인 얘기라든지, 배가 고프다, 신체적인 얘기라든지, 망상이나 환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다른 현실이나 몸이나, 아니면 뭔가 해야 되는 어떤 약속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튀어나올 때는, 아, 이게 그렇지. 충분히 이제 들어줘가지고, 오케이. 이제 한풀 맞는 이야기야. 꺾였구나, 라는 것을 타이밍을 알고, 그러면, 망상 이야기 하자. 계속 하다가 애가 엄마 나 배고파. 뭐 우리 밥 먹었으면 좋겠어. 라면 끓여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서 벗어났다는 게 현실로 돌아왔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실제로 그래요. 해주면 한 실제로 망상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하다 보면은 요런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뭐 배고프니까 뭐 이제 밥 먹자라든지 아니면 엄마나 이제 좀 피곤해서 방에 가서 좀 누워 있을게라든지 또는 기타 등등 하여튼 그런 또는 불쑥 어떤 현실적인 어떤 언제 우리 뭐 어디 가기로 했는데 그거 뭐 어떻게 됐어라든지 이렇게 관심사가 전환이 돼서 그 이야기가 네, 나와요. 그러면 좀 벗어났다는 거죠. 비워냈다라는 게 생각을 풀려났다는 거예요. 하는 망상으로부터.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